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께서 보시는 종목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전에 대한 관련주, 원전 에너지도 지금 집중이 되고 중심이 관심 가고 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도 계속해서 상승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지금 두산중공업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크게 높아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그런 요인에서는 에너지 뭐 전기난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런 원전 관련된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유럽 지역, 특히나 이제 프랑스에서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사실 최근에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그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도 지금 안정적으로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안정적인 수주에 따른 또 실적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룹주 전체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이벤트들로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벤트들 그리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군들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대표적인 또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5대 강국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확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좀 수혜 성장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실적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두산중공업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박스권에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6,5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박스권 상단 라인에 왔을 때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이상의 그런 가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분 좀 차익 실현해 주시면서 눌림목 추가매수 해 주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9,800원으로 여기 박스로 이루어졌던 하단 라인 좀 깨지게 됐을 때는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원전주, 그 안에서 두산중공업 눈여겨보셨는데요. 다음 주의 시세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PB님, 다음 주 시장에 뭘 사는 게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환율 강세와 함께 해상운임 급등에 따라서 수혜가 아마 될 건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조심스레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36%, 69%가량 급증해서 대략 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7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이 불균형하게 되면서 자동차, 즉 전방산업의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과 이제 해상 운임, 그 초강세 수혜로 인해 호실적이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BDI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평균 대비 33%가량 급등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완성차 해상운용 PCC 부문 동안에서도 4,647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좀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까지도 전망되고 연 25만 대 규모의 현대차 공장,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도 기대할 법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12월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법 개정 때문에 아마 대주주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평가 때문에 그 현대글로비스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평가가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현대글로비스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물류 대란에 대한 수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컨테이너 화물을 이제 수송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평균에서는 BDI도 많이 높아졌고 이런 쪽에서 CKD 역시 화물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환율까지 오르면서 최대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게다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친환경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에코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에코, ECOH인데 에코는 이제 에코와 환경과 휴먼을 합친 합성어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모두 수소 사업이나 이런 배터리 사업에서 에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친환경 업체로 조금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생산을 옮기게 되면서 수소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옮기는 유통에서 폐배터리 시장까지도 진출할 거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쪽 2차 전지 시장의 마지막 남은 먹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17년, 18년부터 각광받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인 2028년 정도부터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이 많이 노력이 보이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네, 매매 전략 끝으로 정리할까요? 네, 20만 원대에서 많이 빠진 상태 다가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7만 8,500원으로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17만 8,500원 정도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투자 위치가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0만 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글로비스 한번 투자에 나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우리 현대글로비스 두산중공업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나캐스터 수고하셨어요.